박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예, 아까 앞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 정신 건강, 심리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 종류별로 좀 들어볼 수 있어요? 뭐 증상을 말하지 않아도 부부 갈등이라든가 또 어머니들이 그 자녀들이 갑자기 학교를 안 간다든가 성적이 하락되었다든가 학교에서 따돌림 문제 또 이유 없이 어머니 보시기에 이유 없이 방에서 안 나오고 있다든가 그리고 많이 운다라든가 전에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이가 가라앉아 있는 모습이 보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담센터를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들은 부부 문제, 특히 아이들, 청소년 문제도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저희 앞서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젊은 층들의 상담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늘었다, 다섯 배 이상 늘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떤 부분들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 사회, 정치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취업의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고 거기서 오는 상대적인 열등감 이런 것도 있고 또 모든 것이 하면 된다라고 그 많이들 이렇게 부추겨 주는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도 안 될 때 내가 잘못되어 있나? 많은 내담자분들이 나는 뭐 태생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속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상담실을 방문할 때 마음이 많이 안타깝죠. 그럼 저희 같은 중년층이라고 할까요? 네. 중년층,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나이 때가 되면 갱년기다 뭐 해서 네. 뭐 우울하다 막 네. 주변에 이런 분들 너무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나요? 네. 남자분들도 많이 찾아오시고요. 전에 없이 내가 이런 증상을 가진 것을 가족들이 알도 안 되고 직장이 알아도 안 되지만 나 자신은 이상하게 가라앉고 슬쩍 사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고 이게 좀 약간 자살 생각이라 그럴까요? 죽는 것이 뭐 별로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무서운 말이죠.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더 많이 오는 것은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났을 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선 뇌과 질환처럼 생각되어지는 뭐 심장이 이렇게 조여온다라든가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든가 온몸에 손발이 이렇게 차가워지고 진땀이 나는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는 뇌과 질환으로 병원을 갔었는데 정신과학의학회 이런 데 가보시라고 한다든가 상담센터를 방문해 보라고 의사분들이 권해주셔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그 남성분들이 갑자기 막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이 줄줄줄 나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그 현상에 대해서 당황이 하는 거예요. 네가 왜 이러지? 그리고 자꾸 드라마에 집중하게 된대요. 예전에는 부인이 그렇게 드라마를 보면 뭐 그렇게 신문이나 보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드라마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런 것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신체적인 변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몸이 아프거나 예전에는 한 2시간 자고도 다음날 거뜬 했었는데 그게 왜 좀 피로가 빨리 회복되지 않았을 때 뭔가 훅 다가오는 좌절감이 있어요. 좌절감. 네. 어머, 내가 늙긴 늙었나 보다. 나 어떡하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마음의 감기라고 네. 그 우울을 얘기하잖아요. 우울감 안 겪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이름을 붙이려고 그런다 그러면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냥 참고 견디고 운동 한번 시작해보자. 건강 보충제 좀 더 먹어보자. 뭐 취미생활 좀 더 가져보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생활이라든가 마음을 바꾸는 정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럴 때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기준 같은 게 혹시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울증.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스스로 체크를 해볼 수 있다던가. 그러니까 정신건강 편람에서는 그 우울증 하면은 생각보다 우울증의 이름이 많아요. 뭐 기분 부전 장애, 양극성 장애 이렇게 뭐 이름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말할 때는 주요 우울 장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관과 양상을 다 살펴보게 되는데 일단은 우울한 기분 그리고 과민한 기분 그리고 일상생활에 어떤 것도 흥미롭거나 즐거움이 없다. 이 두 가지가 포함된 것이 2주
이상 가야 되는데 만성적으로 오래 이어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짧게 갑자기 비가 와서 우울하네 이거는 이제 그거 아니신 거죠? 거죠? 네. 아 2주 그래서 이상 2주 이상 거의 매일 또 하루의 대부분 시간 동안 나타나는 그런 기분이고요. 그것이 이런 신체적으로도 나타나는데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수면 장애시죠. 잠들기 어렵다. 또 이렇게 체중이라든가 식욕의 네. 변화, 입맛이 없다, 살이 좀 빠진다. 아 그거는 좀 막 되고 싶은데. 네. 그거 없네. 나 그 우중 아니다. 나 식욕 좋고 잠도 잘 자고 막 잘 먹고. 네. 2주 이상 하루에 하루 매일 매일씩 조금씩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또한 이제 활력이 없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행동이 느릿느릿해진다든가 그리고. 우리가 급피곤하다는 말이 있는데 뭘 하던 것 같지도 않은데 피로감 때문에 만성 피로 요즘,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요즘은 이제 그런 이름을 따로 가지고 있죠. 번아웃 증후군을 네, 가지고 맞아요. 탈진되었다, 네. 소진되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신체적인 반응뿐 아니라 생각에서도 많이 달라지는데 내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그 생각이 있죠. 사실은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자책이라든가 나 때문에 비롯된 일들 같다라는 죄책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자살 생각, 자해 이런 것들이 떠올라오고요. 또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럴 때 그 생각에 집중하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그럴 때 결정이 잘 안 돼서 일상생활 속에서 대인관계,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진 거죠. 근데 이분들이 원래 그랬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또 일에서도 아주 유능감을 발휘해서 많은 걸 성취하고 싶었는데 이분들 생각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시작되어진 그런 무력감이라든가 우울감이 2주 이상 계속되어지는 상황을 갖다가 우울증이라고 저희 진단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다 그렇지 않아 괜찮은 것 같대 싶다가도 어느 한마디는 나도 그런 우울감이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야마 시청자분들도 들으시면서 나도 네. 혹시 생각을 하실 것도 같으니까 이야기를 끝까지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스스로 자꾸 생각하는 것보다 전문가와 대화를 그렇죠. 통해서 진단을 해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어느 곳을 찾아서 상담을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런 느낌이 왔을 때 네. 사실 느낌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몸의 변화를 가지고서 병원을 먼저 그렇죠. 찾는 경우가 그렇죠. 많으시는 것 같아요. 잠을 못 자거나 식욕이 너무 없거나 체중이 너무 감소되거나 또 안절부절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다른 암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난 틀림없이 아프고 증상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신경과 또 정신과 또 심리상담센터를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들은 그 정신의학과를 찾아가거나 심리상담센터를 찾아가는데 정말 갈까 말까 가도 될까 이렇게 망설이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8개월에서 기네요. 사실 5년 정도까지 5년까지 네 5년 정도까지 망설이다가 찾아온다 그럽니다. 네, 그럼 또 이미 병이 들어버렸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마음의 감기 수준일 때 찾아오면 좋은데 폐렴이 되거나 폐암이 된 상태로 찾아오게 되면은 약을 먹더라도 더 오래 먹어야 되고 재발률도 높아지고 저희 심리상담에서도 아까 간단하게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준을 넘어서서 좀 많은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치료적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네. 제가 이게 보니까 그 정신과를 가지 않는 학부모님들이 이유가 다 있는 게 기록에 남는다라는 네. 불안감. 그러니까 정신과의 어떤 치료를 받았다. 혹시 그게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이제 사회에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네, 저희가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풀어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나라 법에서 보호를 해가지고 취업을 하거나 이럴 때 개인 정보를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업이라든가 뭐 어떤 공부를 하는데 방해될 것은 없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보험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내 자녀가 지금 당장 좋아지면은 더 큰 문제들을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니까 대인관계도 안 되고 직업이라든가 학업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선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 상담센터를 찾지 않아도 학교나 이 공공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 안에 위클래스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서 전문 상담자가 한 분 이상씩 맞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대학에서도 대학교 상담센터가 있어서 전문 상담자들이 여러 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기업에서도 대기업에서는 전문 상담사를 수백 명 정도까지 고용을 해서 자신들의 그 직장의 직원들의 정신 건강, 직원 당사자뿐 아니라 직원의 가족까지 이렇게 정신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상담료 같은 것들을 대신 내어주기도 있기도 합니다. 기업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 지역 이야기를 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진 이후로 그런 심리 수요가 많아졌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지진 트라우마 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저희 포항 시민분들은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으셨죠. 저희도 이렇게 만나봤을 때 지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그때 지진 시 겪었던 여러 가지 그 심장이 멈출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 그 계단을 올라갈 때 두려웠던 그런 마음들이 그 트라우마 증상이라 그러는데요. 계속 남아있어서 가족들은 집에서 생활해도 본인은 차 속에서 그냥 일상용품을 가지고 쉬고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야기를 조금 더 해서요. 성인 우울과 청소년 우울 뭐 이렇게 있는데 아니 청소년들이 이렇게 우울증이 있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울하고 힘들 건 알겠는데 이 친구들의 우울증 병명으로 이렇게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좀 놀라웠거든요. 어떤 청소년들이 그런 문제점들 병명들을 호소하나요? 네, 그러니까 좀 아까 말한 진단표가 있긴 하지만은요 성인들이 우울증을 겪으셨을 때는 이제 말로 표현할 때도 나는 좀 우울하다. 아무런 재미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청소년들은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슬프다, 우울하다, 이렇게 낙담된다, 절망스럽다 이런 표현을 거의 안 쓰고 그냥 짜증을 내는 거죠. 좀 함축적이죠, 아무래도. 네, 짜증을 내고 몸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뭐 몸이 아파서 오늘 학교 못 갈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심심하다는 말을 많이 써요. 심심하다, 지루하다. 그러니까 무기력감 이런. 무기력감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 감정을 잘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슬픈 감정인지 이게 화가 나는 감정인지 아니면 어떨 때는 자기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손목에 이렇게 칼자국을 내는 자해 같은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그 청소년들의 우울은 행동상으로 보게 되면은 어른 같은 경우는 체중이 좀 빠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청소년들은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드니까 노래를 부른다거나 운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안 될 때는 좀 많이 먹게 된다. 먹으면서 푸는 거.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대인관계가 어려워지니까 학교 가는 학교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지죠. 무단결석을 한다든가 학교의 친구들과 만났을 때 교실 문을 열기가 두렵다고 한다든가 그래서 학교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또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이제 쌓인다고 그렇게 그래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는데 성인분들도 힘들다 그러면 오늘 한잔 하자 그래서 이게 한 잔 두 잔 쌓여서 오히려 요즘 중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알코올 중독 문제 이런 걸로 확대되어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청소년들도 어떨 때는 뭐 약간 술이라든가 또 어울리는 친구들이 달라진다든가 약간 비행, 품행 장애의 문제로 갈 수도 있어서 그냥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좀 어긋나고 있다. 사춘기라서 저렇게 반항하고 있다. 이러고 지나면은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어른들이 보시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우울해서 이렇게 비롯되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청소년들은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케어를 해줘야 될까요? 네, 청소년들 상담할 때 저희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인분들도 우울하시면 이야기의 속도도 느려지시고 또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금방 알 수 없어서 자기 문제를 호소하려고 해도 그냥 힘들다는 건 알지 어떤 게 힘든지를 모르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심리 상담인데요. 청소년들은 주로 상담에 오게 되면 몰라요. 아니에요. 맞아. 네. 네. 그리고 아니면 아예 그런 말조차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많이 노력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딱 붙어가려고 많이 애쓰고 있어요. 공감을 해야 되죠. 네, 요 질문만 드리고 있어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사실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사실 잘 안 돼요. 아무리 설명을 듣고 우리 아이가 요즘 이런데 집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 되거든요. 안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정신건강의학과나 혹은 상담센터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잘 이야기를 하는 게 우선일 텐데 그 데리고 가기까지가 굉장히 또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아마 TV를 보시면서 가장 고민 중에 하나실 건데 그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좀 하면 도움이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교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두 분이 상담센터에 오시면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런데 어떻게 상담실에 오게 할까? 저희는 부모님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보면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된 게 혹시 내 탓이 아닌가. 내가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너무 바빠서 잘 돌봐줬어야 되는데 내가 잘 돌봐주지 못했다. 그리고 나도 힘들어서 괜히 이 아이한테 짜증도 많이 내고 비난도 많이 하고 어떨 때는 이 아이한테 좋지 않은 눈빛 이런 것들 어떨 때는 또 손찌검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아이가 혹시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부모님 스스로 이제 자책하시고 또 겁을 내시고 또 이미 늦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상담센터에 왔을 때 우리 아이는 도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나는 좀 야단을 맞을 것 같은 그런 것에 의해서 상담센터 올 때 굉장히 겁을 내고 부모님이 겁을 내시는군요. 그러시는데요. 사실 저희도 들어보면 부모님들의 삶에서도 굉장히 심리적인 어려움도 있고 실제적인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부터 저희가 공감해드리고 또 부모님이 어떻게 자신의 스트레스라든가 불안 또 분노의 감정 같은 거를 어떻게 다룰지 저희가 먼저 상담이죠. 도와드린 다음에 자녀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니까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왠지 지금 들으면서 방법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만약에 제가 이 청소년기 때라면 동네에 이렇게 예쁜 누나가 있었으면 같이 가자라고 저를... 갔을 것 같아요. 예쁜 누나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들으면서 사실 이런 제도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어떤 그 정신, 그러니까 심리 이런 어떤 검진 자체를 의무적으로 매년 받는 것을 한다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 우리 가족들 다 심리상담 자 가자 한번 검사받으러 가자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그런 게 혹시 시행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그 정도로 뭐 1년마다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은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정서행동검사라 그래가지고 매년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위험군이다, 고위험군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학교 안에 상담실을 사용할 수도 있고 외부기관하고 연계해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대학이라든가 기업체에서도 직원들 정신건강을 위해서 심리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얼마 전에
소방관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심리검사를 활용해서 각 개인별로 심리검사 해석을 해주면서 마음 건강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많이 있네요. 네. 뭐 청소년 우울, 또 우리 성인들 우울,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 왜 필요한지까지는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가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사례를 하나 들어주셔서 뭐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셨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상담 결과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나 사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례를 얘기하려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는데요. 직접적인 사례는 좀 언급하지 않고 저희가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울하다 그럴 때 그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가, 최근에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진짜 뭐 울었나, 화냈나, 아니면 낙담했나, 자책했나, 이런 자신의 반응을 살펴보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을 그냥 멍해요, 기분이 나빴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한 대로 우울한지 서글펐는지 억울했는지 그 감정의 단어를 이름표를 잘 찾아서 붙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명료화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혹시 부정적으로 해석했는지 도와줄 사람이 나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안 된다. 나는 뭔가 재수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생각을 지지하지 않을 만한 증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도 있고 저희 전문가들도 있고 네네네네. 또 우리 포항에서도 여러 가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상담기관이 있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정보 안내도 해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도와주는 거는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고 네. 자신의 욕구에 시달리지도 않고 자기 생각 때문에 짓눌리지도 않고 정말 좋은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괜찮은 나라는 것을 마음에서 우러나오도록 실제로 내가 참 애썼구나, 사랑스럽구나, 참 괜찮구나라는 감정이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이제는 뭔가 좀 해봐야겠다. 연락이 끊겼던 사람하고도 한번 연락을 취해봐야겠다. 뭐 좀 배워봐야겠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보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여러 가지 전문가적인 지식과 기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전에는 이름도 좀 무서웠어요. 뭐 정신과, 정신병원 이런데 요새는 정신건강의학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감기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잘 치유할 수 있고 많이 이렇게 좀 양지로 나온 듯한 느낌도 듭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내가 좀 우울하지 않은가 싶은 마음이 들 때에는 언제든지 감기약 타듯이 가서 상담도 좀 받아보는 그런 게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불어 해봅니다. 최승희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네 발견 오늘은요, 연말 특집 강연, 내년엔 건강해질 거야 1편,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라는 주제로 함께 해봤습니다. 우리 박동주 강사님, 그리고 최승희 박사님,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 강의를 늘 하면서 저도 이제 마음의 건강, 감정 근력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스스로 계속해서 인지를 시키는 게 참 중요했었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전문적인 또 교수님의 얘기를 박사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도 좀 내가 이제 전문적으로도 상담을 해야 될 때는 찾아가서 이야기를 좀 가볍게 나눠봐야 되겠다. 네. 꼭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네. 조사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마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 자신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그전에는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왜 이렇게 이것도 못하지 저것도 못하지 했는데 상담 배우면서 내가 힘들면 많이 위로해주고 이제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얘기도 해주고 또 칭찬도 하는 것을 배워서
좀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강연을 듣고 여러분도 일상에서 변화를 시도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 출연해주신 홍태균 아나운서는 강연 어떠셨나요? 일단 화를 낼 때 좀 울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가 가끔 이렇게 우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2주 정도 우울해야지 우울증인 거고 아, 그날 내가 그냥 기분이 나빴던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이 1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엔 더 건강해질 거야. 2부도 있는 건가요? 글쎄요. 네, 당연히 2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알아봤다면요. 다음에는 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다음 강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강연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2부 역시 여러분들을 위한 강연으로 정성껏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에 도움 주신 우리 박동주 강사님 그리고 최승희 박사님 감사하고요. 네, 동네 발견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